치면 반성 3발 정원이 쳐! 최! 박명수석! 민감해! 받아들여! 안녕하십니까? 제주기지전대 화생방지원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최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제주기지전대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고고! 네!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저희 제주기지전대 가장 넓은 곳인 연병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것은 본청 건물입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제7기동 전단을 홍보 및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매일매일 오는 곳입니다. 뭘 보고 있어야지? 여기는 뭐 하는 데죠? 혹시 잠수함 잠수함은 되게 진짜 딱 이렇게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사람 한 명 여기 올라와 있고 이렇게 그냥 슥 하면 잠수함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장교로 입대를 다시 해야 되나 와, 이것도 진짜 훈련소 때 하고 한 번도 본 안 됩니다. 이곳은 민국 복합방입니다. 이쪽은 크루즈, 이쪽은 군함. 그렇게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크루즈 들어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크루즈 크기 엄청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작던데. 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대박 처음인가 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들어? 뭐 신발 벗고 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와. 배 위에서 보는 부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앞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못 들어가는 걸로. 아휴, 다행이다. 안 들어가서. 그러면 다 내려볼까요? 저 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별로 안 아쉬워 보이는데요? 이거 편집 되는 거죠? 저기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그거는 비밀. 이런 지리적 위치나 제주도라서의 기능은 어떤 그런 건가요? 그게 있습니다. 남들 평생 탈 비행기 진짜 군생활 하면서 다 타는 거. 아, 네, 휴가 나갈 때. 네, 휴가 나갈 때 무조건 비행기 배 타면은 휴가 하루가 거의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혹시 비행기를 탈 때 네. 그 통비나 그런 걸 휴가 나갈 때 지원을 해주나요? 다른 부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대는 연가를 쓰게 되면은 저희도 TMO처럼 예, 후급증 제도가 있어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4번, 아니다, 1년에 8번이었나? 이곳은 김영관 센터입니다. 역내에 있는 복지와는 다르게 이곳은 민간인에게도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곳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피자나 치킨을 먹으러 오는데 언젠가 한번 오셔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저도 자주 애용하고 많은 물을 먹었을 정도로 제가 수영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광경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인간인들과 함께 쓰기 위한 체육관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저쪽을 보시면 저희 국군 장병들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뷰를 바라보면서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 이건 비밀인데 아직 반납하지 못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 아마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책이가 아, 이제는 다쳐서 갈 수가 없는 까지 잘 둘러보셨나요? 제주에 이렇게 참 좋은 많은 것들 지금까지 잘 둘러보셨나요? 이렇게 민군과 화합하는 제주기지전대 안 오면 손해겠죠?
제주 참 좋수다 야. 아! 잠깐만. 아, 내 눈! 마지막 엔딩 멘트. 그래서 뭘로 왔어? 하면 너 한 엔딩이었어.